아. 안녕하세요. 부활의 리더 김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의 5대 아, 보컬리스트 아,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 아, 어. 와, 정말 많이 오셨다. 와, 진짜 아름다우신. 네. 저기 아버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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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 오셨네. 환영을 너무 격하게 해주셔서. 그래. 아, 예. 부활 노래 중에 네.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와, 부활 노래 다 알고 계신다. 네. 와, 정말 네. 최고다. 아, 오늘은 제 옆자리를 함께 해줄 부활의 보컬 찾기 위해서 네. 전민 보컬이죠. 그 연령, 성별, 학벌 필요 없습니다. 아, 노래로만 승부해 주시면 됩니다. 나 김태현 씨에게 부활의 국민 보컬이 되고 싶다. 어떻게 좀 어필 좀 해보세요. 네. 지금 빨리 말. 아, 너무 그래요, 오바. 그래요, 그거 그저 그런 면이 좋습니다. 저 오바 아니에요, 오바? 오바 때로는 오바를 해야죠. 아, 그게 음악이죠. 그럼 부활의 대국민 보컬 찾기 프로젝트. 네. 시작해 볼까요? 자, 네. 락커 한번 외쳐보죠. 자, 대한민국의 락커들이야 일어나, 예, 파이팅이야. 예. 기대가 되는데요? 느낌이 실력자 네. 뭔가 그 느낌이 있는 노래 감정을 너무 많이 실지 마세요. 손 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부활장 오늘도 난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차가운 의자 위에 좋은데?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저런 보석이 우와 떨지도 않으시고 예. 와 이 노래 한임해 주시는 분들 같은데 누굴 뽑아야 되나요? 어? 전체가? 뭐 다 불리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저보다 잘하시던데.